안녕하세요. 전남 과재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왔거든요. 이렇게 조그마한 항구도 있고요. 저 앞에 저거는 자 시립공원이고요. 저 멀리 보이는 거. 그리고 저 섬과 섬 사이에 보이는 것은 예전에 그 미 그 잠수함이 지나가던 자리이기도 해요. 그런데 자 좌빨들이 선동할 때 사용했죠.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미국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.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며칠 전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애들이 딸과 아들이 그 올리브 가든 쿠폰을 줬어요.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와서 이렇게 전심을 먹고 있어요. 바닷가에서. 왜냐하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거든요. 이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입니다. 이거는 연락선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조그만 섬에 그 페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그러니까 수상 택시죠. 이게 시 소유의 섬이고요. 조금 저 뒤쪽에 보이는 저 부분이 그 포트 앨런 섬이에요.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주 폴 앨런이 죽기 전에 소유했던 섬이기도 해요. 여기 동네 이름은요 아나코테스라고 해요. 워싱턴주 아나코테스. 저 둥그렇게 멀리 보이는 산은 자 마운틴 에리. 여기 동네 이름을 아나코테스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러요. 조금 부자들이 많고요. 여기 나 백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 많아요. 자, 오늘은 총기 사진을 소개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